오늘의 독일어 단어는 바로 병지컷. 사실 이걸 아직도 병지컷이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불렀었는데 어쨌든 그것과 비슷한 헤어스타일을 나타내는 독일어 단어가 있습니다. 포쿠힐라. 포쿠힐라. 독일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바로 약자인데요. Vorne kurz, hinten lang. 앞에는 짧고 뒤에는 긴 헤어스타일. 이쪽 동네에서 80년대를 나타내는 스타일이기도 하죠. 80년대 때 굉장히 유행했던 스타일인데 시작은 60년대 후반, 70년대 초.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게 David Bowie. 여기에서 변형된 스타일로는 Fokuhila Oliva라는 스타일이 있대요. Oliva는 Oberlippenbart. 위에 입술, 수염. 입술 위에 있는 수염이니까 콧수염과 함께 이 머리 스타일을 연출하면은 Fokuhila Oliva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80년대 때 큰 유행이 되면서 같이 나타난 게 무엇이냐? Rattenschwanz. Ratten은 Ratten, 쥐. 그리고 Schwanz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꼬리. 말 그대로 쥐꼬리. 쥐꼬리처럼 머리 뒤에 한 가닥을 Zopf. 따은 머리, 댕기 머리로 만드는 스타일을 뜻합니다. 이 Zopf와 관련해서 Altzopfe Abschneiden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오래된 따은 머리를 잘라내어 버리다. 뭔가 구식의 시대에 뒤떨어진 오래된 관습이나 마인드셋 또는 정말 물리적인 시설 같은 것을 정리해버리다. 과거를 청산하다. 적폐청산 같은 것도 비슷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회사에서 채용할 때 학벌을 보지 않겠습니다. 라는 뉴스를 들었다면은 Jetzt werden Altzopfe abgeschnitten 이라는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Altzopfe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가 있어요. 굉장히 완벽주의자고 외모에 강박이 있는 주인공이 과거의 자신과 이별을 하고 새로운 마인드셋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런 영화인데 신기하게도 그 과정에서 머리를 다 밀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보고서 와 독일어 번역 진짜 잘했다 이 생각을 했어요. 오스트리아에는 여기에서 이름을 따온 밴드 포쿠힐라라는 밴드가 있기도 하다고 해요. 이 포쿠힐라는 der, die, das 중 어떤 성이 맞는 것일까요? 찾아보면은 der를 쓴 것도 나오고 die를 쓴 것도 나와요. 그리고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 포쿠힐라라는 것이 die Fokuhila Frisur를 가리킬 수도 있고 der Fokuhila Haarschnitt를 가리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고유 명사를 접했을 때 이게 der, die, das가 어떤 건지 헷갈린다. 댕글리시 같은 것도 der, die, das가 헷갈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가리키는 단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단어가 독일어로 어떤 der, die, das 성을 가졌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더 적합한 성을 사용할 수 있어요. Fokuhila, vorne kurz, hinten lang. 그렇다면 반대도 있겠죠? Vorlahiku. 이러한 스타일입니다. Vorne lang, hinten kurz. 우선 이걸 아직도 병지컷이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어를 그대로 쓰나? 이게 위키피디아 찾아봐도 한국어만 없더라고요, 문서가. 뭐 아무튼 포쿠힐라.